우리 지난번에 이미 이겼으니까 오늘도 승리를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폴이나 미스랑 같은 팀 하겠다면 쉬울 텐데요. 이렇게 한강 처음이에요? 오늘은 저 한강 와본 적이 있어요. 와서 뭐 했었어요 그때? 낮에는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는 게 잘 안 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얘기 그냥 이야기 나누고 술 좀 마시고 특히 그냥 구경이나 구석구석 뭐 산책이나 그런 거 했거든요. 오늘은 뭐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긴장돼요. 왜냐면 저 아직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게 되면 배가 너무 슬프겠다요. 네. 그리고 모르겠어. 오늘 공원에 있어가지고 아마 그냥 여기 밖에서 활동 하겠어요? 행동? 어떤 놀이?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겠다. 오늘 오는 온 애들 다 내 친구라서 아주 재밌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강 공원으로 왔는데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덥지만 우리 다 같이 촬영 재밌게 하고 힘내자! 파이팅! 나도 힘이 없어 지금. 아, 파이팅. 나도 힘이 없어. 근데 게임 그 많더라고 들었는데 진짜 우리 다 같이 힘내고 촬영 재밌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들었는데 물도 못 마시고 음식. 아 저는 생일이잖아요.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파이팅 할 수 있어. 한강 와봤어요? 네, 저는 한강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와서 뭐 해봤어요? 여기서 치킨 먹고 라면도 먹고 뭐 친구들 목소리 마시고 저는 사이다 마시고 여기 배도 다 탔어요. 오늘은 한강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라면? 치킨? 본인의 소망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네 기회 되면 그렇게 할게. 오늘 열심히 하면 치킨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치킨 아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그럼 치킨 피자 라면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면 치킨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와 진짜 이거야 될 것 같은데. 더워. 자 파이팅. 알겠어요. 파이팅 안녕. 이기자. 각오. 오늘 잘하겠다. 뭐. 이기겠다 이런 거 각오. 아까요? 저. 이길 거예요. 진짜 자신 있어요. 한강 와봤어요? 많이 와봤죠. 제가 한국에서 아니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하나예요. 와서 뭐 해봤어요? 저는 거의 한강 근처에 살아가지고 거의 맨날 와요. 오늘은 뭐 할 것 같아요 한강에서? 여러 가지 게임 하겠죠? 우리 꽤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아니요. 제발 살려주세요. 힘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처음 나오는데 자기소개 부탁해요. 아 소개!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온 폴이라고 합니다. 36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첫 촬영인데 각오! 각오? 아, 목표? 네, 이기고 싶지. 내가 나가 많아서 얘기들이 내가 똑똑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이길 거야. 당연하지. 한강 와본 적 있어요? 아, 와봤지. 근데 이렇게 원래는 한강 올 때 그냥 걸어서 여자친구 와이프랑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서 우리는 뭐 여기 6시간 동안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진짜 재밌겠다. 한강에 와서 그럼 뭐 해봤어요? 데이트 같은 거? 야 데이트 했을 때 그냥 여기에서 걸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편의점 앞에 술 먹고 이렇게 재밌었어.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캠핑 같은 거 할 거야. 오늘은 뭐 할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챌린지 아마 음식 챌린지 아마 운동 챌린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운동 챌린지 웃길 거야 이런 것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 내가 우리는 유도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예? 좋은 몸 있으니까 이런 화이팅 하고 싶어. 자, 오늘 촬영 잘해봐요. 화이팅! 네, 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촬영 인원으로 멤버로 참여하게 되셨네요. 아, 네. 오늘 편집자가 아닌 촬영 인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각오는? 아, 제가 또 오늘 한국인 대표이자 또 남면이가 오겠지만 네. 제가 오늘 이겨버리겠습니다. 한강 와봤어요? 많이 와봤습니다, 한강. 너무 좋아해요. 와서 뭐 해봤어요? 저는 치맥도 먹어봤고 한강에서 친구들이랑 뭐 자전거도 타보고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한강에서 한국인들이 딱 왔을 때 피크닉도 많이 하고 아니면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 같이 뭐 버스킹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왠지 네, 게임을 다 사지 않을까 재밌게 네. 자, 오늘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자충우돌 체험기 A Day to Remember 벌써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진행자를 맡게 된 남미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흥이 나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저희 새 멤버가 하나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 열렬히 한번 환영해 볼까요? 네. 캐나다에서 온 폴. 도와주고 있어. 왜 문제 있어? 문제 있습니다.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 돈이 많아. 남이 왁싱 받으러 가고 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언니 남매한테 왁싱 받으러 가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캐나다에서 온 폴이라고 합니다. 또 36살 결혼했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아네, 제가 한국말로 코미디 해요. 그래서 코미디 좋아하시면 제 채널로 오세요. 펄솔이라는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아, 오늘 새 친구가 어떤 활약을 해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외국인들의 자충우돌 한국 체험기 A Day to Remember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오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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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멤버들한테 물어보니 이제 한강에 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장소를 한강으로 정했습니다. 네! 아,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보통 한강에서는 피크닉도 즐기고 네. 이제 뭐 소풍도 많이 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여기서 신나게 게임도 하고 즐겨볼 네. 건데요. 네, 네, 좋아요. 이제 PD님 뭐 하면 되죠, 저희? 네. 자, 이제 팀을 나눌 건데요. 네. 아. 오늘 해야 할 게임이 많이 있어서 우와. 신나는 게임은 최대한 간단하고 빨리 끝낼 겁니다. 네. 아, 진짜요? 게임은 가위바위보고요. 가위바위보? 이름을 부르면 두 명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네. 이긴 팀과 진 팀으로 나눠서 정할 거예요. 네네. 참고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팀 나누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최종 팀이 어디가 우승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게임이 끝날 때마다 스태프들이 승리팀에서 MVP를 정할 거예요. MVP 그럼 이제 MVP는 두 가지 찬스 중 하나를 뽑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멤버 교체 두 번째는 팀 교체가 있어요. 멤버 교체는 자신의 팀 중 한 명을 다른 팀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게 할 수 있죠. 아이고. 너 일로 오고 너 일로 와 할 수 있죠. 그리고 팀 교체는 본인이 가고 다른 사람이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팀이 몇 개인지 전부 몰라요. 네, 몰라요. 그리고 개인전, 단체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전에 점수를 얻어서 합이 팀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오, 좋아요. 자, 개인전에 1등한 사람은 5점, 2등 3점, 3등 1점. 네. 단체전에서 1등을 한 팀은 모든 팀원이 5점씩.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얻었는지 대강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 우승은 멤버들의 합이 가장 많은 팀이고 다시 말해서 중간중간 팀 교체와 멤버 교체를 해서 점수를 많이 얻어올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고 한 거죠? 네. 이해가요? 네. 자,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본인의 팀의 점수 높이는 게 이 게임의 그리고 오늘 촬영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몇 개의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잘 계산하셔야 돼요. 네. 이길만해, 계속 이길만한 팀에 속해 있길 바랍니다. 아, 비디님도 도와주세요. 기회되면. 자, 이제 모두 이해하셨죠?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아마 영어로 조금 쉽게 다시 설명 필요할까요? 아, 영어로 쉽게. 그리고 오늘 최종 우승팀은 치맥 파티. 오. 어떤 거요? 치킨 맥주. 치킨 맥주. 아, 치킨, 아, 치킨 콜라.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치킨 콜라. 다만 진 팀은 벌칙입니다. 한강을 돌아다니면서 A Day to Remember 인당 다섯 명의 구독자를 얻어와야 돼요. 구독자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오늘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이제 그러면 가위바위보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 먼저 그럼 팀을 나눌게요. 네. 네. 남미 미소 나오세요. 아이고. 남미 미소 가라.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아,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 맞아. 이렇게. 대단하다. 오케이. 안내해준다 가위가위보. 알았어! 자, 이긴 팀. 저 이긴 팀이에요. 진팀 여기. 네. 뒤로. 어. 오케이. 레오. 볼. 포. 오. 레오. 이겨. 이겨. 레오야. 이겨. 안내해준다 가위바위보. 아! 진짜 가위바위보! 아! 이겼어! 이겼어! 이긴 팀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진 팀! 여기 있어! 자, 이렇게 팀이 나눠졌는데요. 네. 네. 정말 흥분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잔디팟 가서 네.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A Day to Remember 외치고 함께 갑시다. 하나, 둘, 가자! 자, 피디님, 이제 저희 준비해야 되는 게임이 뭐죠? 먼저 네. 해야 될 게임이 뭐죠? 이번은 집중력과 힘조절이 필요한 게임이다. 신발 던지기인데요. 아이고. 저기 각 팀에 한 분씩 나오셔서 앞에 보이는 선에 네. 최대한 가까이 차는 분이 이기는 네. 게임입니다. 아, 네. 이번 게임은 개인전입니다. 네. 아, 개인, 개인. 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네. 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1등은 5점. 오. 2등은 3점. 네. 3등은 1점을 획득합니다. 5점 받아야 돼. 목표선에 가까운 3개의 신발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줘야 됩니다. 네. 네. 자, 1등 하신 분께는 간단한 인터뷰와 찬스 선택권이 있을 수 있, 찬스 선택권 있어요. MVP 있죠? 네. 될 거예요. 먼저 할 사람 한 명 나오시죠. 네, 그,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우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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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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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떨린다. 진짜 떨린다. 그냥 해, 그럼. 런! 아이고! 넘었다, 넘었다. 아, 진짜 카메라 깜짝 놀랐어. 와! 카메라만 치면 보너스! 보너스! 아, 야, 야,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부터 시작이잖아요. 야! 조심, 조심! 멋있어. 내가 쪽으로 이렇게 했대. 네, 아저씨! 내 신발 좀! 아저씨!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인터뷰 딸게요. 아, 축하해요. 1등. 원래는 제가 제 팀 좋아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남이. 내가 레오 원해. 레오. 레오 치세요. 내가 남자 팀. 우리는 난 남자.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 팀용으로 이길 수 있어. 하!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뭐냐. 원래 이기고 싶으면 제일 잘못한. 오른손 왼손 중에. 그렇게 되는 거고. 아, 알겠어. 됐어요? 남이랑 레오랑 나! 홀의 결정을 알려줄게요. 네. 남미 레오 바꿔. 안 돼! 안 돼! 레오 맘대로! 이 새끼! 안 돼! 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안 돼! 안 돼! 나를 죽여줘. 아, 언니. 언니 언니 할 수 있어. Stop crying.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미안 남이 없었어. 남 이렇게 대신하고 해도 돼요? 대신죠. 네 됩니다. 게임도 게임이지만 끝까지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겠지만. 이기는 게 더. 게임이 몇 개인지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끝까지 게임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데요. 이제 다음 게임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요. 이번 게임은 근력과 지구력이 필요한 닭싸움입니다. 아, 어떡해. 이거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게임 아니야? 이야, 정말. 닭싸움, 닭싸움. 아, 이게 하는? 핸디캡을 드릴 거예요. 나! No. 아, 좋아요. 이거 섹시스트야. 안 돼. 우리 사회는 이퀄이잖아. 자, 남자들은 다리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뒷짐을 져야 돼. 좋아요. 좋습니다. 왜요? 맞아요. 우리는 여자니까. 여자들이니까. 힘이 세다고? 네. 자, 이게 뒷짐이 풀려도 진 걸로 치겠습니다. 와! 그럼 우리 어렵게 쓰다. 오케이. 좋아. 자, 먼저 경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팀별로 순서를 정해서 몰래 제 귓속말로 말해주세요. 대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려주면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알려줄게요. 자, 둘이 결정되면 팀 대표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팀 대표. 남미 1번, 아. 다나가 2번, 미소가 3번. 첫 번째, 세람. 그 다음에 나. 마지막, 레오. 예. 오케이. 경기를 시작할게요. 자, 대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남미 vs 새로. 오! 우리 같은 팀이었어. 내가 이겼다. 제. 작! 언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치말이야.
내 고치마리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개인전이에요. 아하. 이긴 사람들 3명끼리도 점수를 얻어야죠. 5점, 3점, 1점. 자, 이긴 사람 3명 나오세요. 아하. 여기 신발. 개인전.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내가 야. 내가 제일 못하잖아. 3명끼리 하는 거예요. 3명이서 하는 거래. 아. 아, 이미 아픈데. 자, 준비해. 시작! 아씨! 레오! 레오, 레오! 레오 죽여줘! 레오, 레오! 레오 먼저 가! 아니, 아니, 나와! 먼저 가! 와, 뭐! 세롬이 화이팅! 벽인 줄 알았어, 벽. 벌 고마워. 덕분에 이겼어. 덕분에 이겼어. 땡큐. 자, 다음 이제는 단체전 3대 3. 네. 오케이. 자, 이제 3대 3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멤버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네. 이긴 팀 멤버들은 모두 5점 얻을 수 있어요. 준비! 다리 올리고! 어. 준비! 시작! 개고! 가자! 오케이! 나와! 나와! 진짜! 저기 안 잡혀! 어떻게 이번 MVP는 개인전 우승자인 폴. 와, 폴. 오케이. 축하합니다. 다시 하나. 네티노 좋아한데. 나 네티 진짜 좋아한데. 나 알고 싶지 않아. 아. 자. 비디 왜 그러세요? 멤버 체인지 인포가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팀 체인지 안 해. 팀 체인지 안 해. 이거 팀 체인지 안 해. 이거 멤버 체인지 맞아. 그래서 안 해. 아, 팀 체인지. 아, 나 아, 나 무조건 저리 가야 되고 저쪽에서 이쪽을 한 사람 아, 나 큰일이야. 너 선택이 뭐야? 안돼! 아마 안 보였어. 바꿨어? 바꿔야 돼. 폴이 선택한 건? 선택 아니었어? 어쩔 수 없었어. 팀 교체입니다. 나무 팀 바꿔. Oh my god! 다시. Yo, what's up, dude? 이번 게임은 멤버들의 호흡과 근력, 균형감과 순발력이 필요한 업고 달리기입니다. 업고 달리기? 업고 달려. 달리기 정말 싫은데. 하지만 저 삼각대가 기준이 될 거예요. 저걸 네. 이제 돌아서 오시면 됩니다. 와, 진짜요? 자, 출발점은 저희가 이따 또 정해드릴 거예요. 와, 진짜요? 반환점을 두 번 돌아오면 되는 릴레이입니다. 아, 진짜. 단 한 번 업힌 멤버는 다시 업힐 수 없고 아, 한 번 업은 멤버는 다시 업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판 승부만 할 거예요. 네. 힘드니까. 네. 자, 작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작전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네. 네. 시작. 가.
점, 쌀, 점, 점.